여러분, 오늘 먹을 것은 메로구이, 왕진감이세요. 그리고 해물탕입니다. 제가 메로를 좀 시킨 지 됐는데 이게 대전에서 침수가 생겨서 택배가 멈춘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상하잖아요. 그래서 다시 보내주셨거든요, 업체에서. 근데 거기가 대한민국 농수산 옛날에 제가 먹었던 데 있잖아요. 그래서 저 방송한 거 아시고 죄송하다고 요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홍보 아닌 홍보를, 대한민국 농수산물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. 제가 생선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 구워요. 어쨌든 메로 먹어볼게요. 메로 머리랑 메로 목살 섞여져 있는데 이게 다 부서져갖고. 겉바에 구웠거든요. 올리브오일 살짝 해서.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를 다 벌려놨어요. 원래 딱 벌려서 굽던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했는데, 요거는 요 내장 안에 노란 내장 있죠? 이게 진짜 꿀맛인 거거든요. 뭐 내장을 찍어 드시던데 그냥 나는 그냥 먹을래요. 이게 랍스타처럼 이렇게 됐거든요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요걸 깔게요.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내장 있죠? 요거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제가 버터랑 로즈마리 뿌려가지고 구웠거든요. 아니, 난 얘를 샀는데 메인이 얘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초장에도 한번 찍어서. 여러분, 소리가 많이 울리거나 좀 잘 안 들리나요? 요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, 뒷동님? 제가 방으로 금방 컴퓨터를 옮길 거예요.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소리가 괜찮지 않아도 조금만 참아주세요. 저도 너무 죄송해요. 좋은 그... 프라이팬 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프라이팬 하려면 내장이 흐를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. 내장은 안 굽거든요, 별로. 머릿살 최고다. 오래오래 익혀주면 되지 않을까요? 뚜껑도 조금 닫아주고. 그리고 여기다가는 신길동 짬뽕 고춧가루 넣었어요. 그 캐롤라이나 리퍼스 고춧가루도. 그래서 매울 거예요, 아마. 와! 오지게 맵지만 오지게 맛있다. 보통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우시더라고요. 그 대부분 캠핑 가셨을 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숯불에 구우면은 딱 배 갈라가지고. 와, 국물 완전 시원하고 얼큰. 얼큰이 아니라 거의 매운 수준이에요.
제 손바닥이 보다 훨씬 크죠? 제 얼굴과 비교해보시면 제 얼굴 길이만 해요. 진짜 커요. 엄청 크죠? 근데 와 진짜 맛있어요. 아직도 폭염더위 같아요. 우와. 와, 내장 진짜 맛있다. 굳이 안 찍고 그냥 내장, 머리만, 머리 내장만 쪽 빨아먹어도 맛있어요. 이거 살을, 이게 진짜 무슨 랍스터 같아요. 이렇게 딱 찍어서. 엄청 크리미해요.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녹진님 말씀처럼 녹진하고 크리미해요. 진짜 여러분들 10월까지 더울 거라는 말이 진짠가 봐요. 오늘도 술 먹방 하세요? 저 명분이 있으면 바로 들어갑니다. 여기는 비는 안 오는데 막걸리 피처링 해가면서. 아, 막걸리. 변태 같아. 아, 여기 안에 있는 살도 진짜 맛있어요. 머리, 몸보다 머리가 진짜 더 주인 느낌? 주인공인 느낌? 어, 너무 맛있어. 앞에 먹을래. 앞에 먹을 거야. 술 한 잔 먹을 거야. 얘는 이렇게 싹 벌려서 그냥 안에 있는 걸 빼서. 이게 새우살이 엄청 부드러워요. 쫄깃쫄깃한 그런 게 아니라. 혼자. 짠! 아, 왜 슬퍼요?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, 여러분. 새우는 약간 씹으면 꼬덕꼬덕 하는 소리도 나면서. 조금 이렇게 식감이 있잖아요. 근데 요거는 약간 랍스타 살인데 아 랍스타 꼬리 부분은 질기잖아요. 근데 꼬리 부분 말고 손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조금 부드러워요. 약간 게살보다는 단단하고 새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. 아, 이거 먹어봐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과즙 넣었어요. 원래 안주 종류. 근데 음식 중에 안주 아닌 게 뭐가 있나. 죄송. 근데 제가 진짜 서른 살 때부터는 술 이렇게 아마 먹방을 자주 못할 거예요, 여러분. 여러분들 대신 다른 재밌는 컨텐츠를 생각해 볼게요. 저도 이제 몸을 생각해야죠.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해주시잖아요. 메로 머리는 목살이랑 섞였는데 이렇게 뼈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고 살 붙은 것들은. 아 진짜 작년에도 아니라 이제 그때는 20대잖아요 즐겨야죠. 저 끊는 거 아니에요 진짜. 뭐 주말만 한다던가 일주일에 7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만 한다거나 이런 식. 우리 아 리모링님께서 에휴 큐큐 그렇게 갖고 싶었냐? 준다 저. 그런 거죠. 아 여러분 진짜 제 진짜예요. 제가 왜 술을 줄이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솔직히 술 먹으니까 살이 조금 심하게 못생기게 지고. 새우 크기 비교. 이제 살 찌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.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죽을 때까지 먹을 생각이에요. 하지만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
그거로 생각해서 그 살찌면 또 건강도 안 좋고. 짠. 밤에 종지부는 술이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다 날려버리는 거죠. 이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. 거제도는 조선소 구경? 뭔 소리야. 내일은 쭈꾸미 삼겹살 먹을 거예요. 추삼도 오늘 다시 왔어요. 택배가 멈춰서. 지금 택배가 제가 유심 트레이를 샀는데 그걸로 이제 방송하려고, 야외 방송하려고 트레이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. 제 유심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옮겨야 되는데. 근데 그거 지금 한 4일째 안 오고 있어요. 내일도 안 오면 다시 보내주신대요. 미라미는 능력도 좋다. 맨날 바에서 술 먹고. 근데 이랑님은 취해서 저러시는 건지 원래 말투가 저러신 건지 모르겠어요. 항상 늘 저러셨어요. 일요일에 왜 우중충에서 날씨 때문에. 얘는 제가 안 갈랐나 배를? 배 안 가른 거를. 아, 얘는 위로 갈랐네요 제가. 얘는 좀 내장이 빨갛다. 한 마리는 모르겠고 네이버에 대한민국 농수산 치면은 팔아요. 이게 키로수인가? 그걸로 파는 걸 거예요. 그리고 사이즈가 다 달라가지고. 요 내장은 요거 까서 찍어 먹을게요.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이렇게 내장을. 이거는 타이거 새우랑 아예 달라요. 이게 그냥 먹었을 때는 조금 새우보다 좀 부드럽다 했잖아요. 근데 내장 찍어 먹으면 랍스타 내장 있죠? 그거보다 더 크리미하다 해야 되나? 더 크림 같은 그런 해물 크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? 그런 맛이 나는데 찍어 먹으면 진짜 와. 아니 나 이걸 돈 주고 샀고 했는데 이거보다 이거가 더 맛있어요. 이제 손질할 때가 너무 징그러워서 그렇지. 클램이 가끔 와요. 근데 제가 다른 거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거 먹고 했어요. 오 진짜 고소하고. 와. 감사합니다. 사줘가지고 생각나서 시켰던 거거든요. 의자입니다. 빈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. 한잔할까요? 메로를 와사비에 탁 찍어서 짠. 아, 나 빨리 맨투맨 입고 싶어. 네, 이거는 좀 엉망진창으로 굽긴 했는데 메루가 다른 살보다 약간 금방 부스러진다고 해야 되나? 덩어리지면서? 냄새는 나요. 근데 저는 좀 냄새에 둔한 편이라 30cm는 아닐걸요? 화질 왜요? 여태까지 몰랐네. 편집해야겠다. 예? 짠!
네이버에 쳐보시면 아실걸요? 소라 내장 먹지 말라고. 저도 모르고 먹었다가 왜 그러죠 여러분 저 앞이 안 보여요 막 이랬는데 내장 때문이었어요.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. 한두 몇 개는 괜찮을 텐데, 그러니까 막 꼭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데, 그게 많이 먹으면 그게 중독 막 이렇게 독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. 백골뱅이 원래 배달되는데 있었는데 백골뱅이 탕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무침은 다 그냥 꺼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. 무침밖에 배달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. 살 진짜 많아요. 머리에도 많아요. 얘가 머리거든요. 머리는 육볼살 있죠. 육볼살 이렇게 짠. 그냥 칠리 소스랑 그 조화가 좋아서 맛있는데, 이렇게 새우 자체는 그냥 새우 사서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안 올라올 때도 있고. 요 살. 이 랍스터 같은. 이거를 새우 머리를 벌려서 여기에 있는 이제 내장을 탁 찍으면 요거 내장을 새우는 서비스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게 얘가 택배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천재지변이긴 한데 택배가 못 왔어요. 그래가지고 상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방송하려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장님이 아시거든요 저. 그래서 와 다시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이것도 맞아요. 약간 머리나 약간 살코기가 많지 않은 부위 있잖아요. 그런 부위가 진짜 맛있잖아요. 부드럽고 축축하고 막 기름지고 막 닭을 먹어도 막 목 좋아하고 족발을 먹어도 미니족 부분 좋아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. 저만 먹었는데 이미 조만간 또 먹을게요. 망칠까봐. 특히 전어는 진짜 굽기가 어렵거든요. 그게 야들야들해가지고. 저는 해산물 중에 거의 다 좋아해요. 싫어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. 술 좋아합니다. 근데 오늘은 이거 먹고 하나만 더 먹고 이렇게 막 잠깐 조금 남았는데 멋있게 한번 먹어봅니다 합니다. 호랭이는 지금 저가 자고 있었거든요? 저녁을 먹은 거예요. 방송할 때 원래 저녁을 안 먹는데 실비김치랑 밥이랑 라면이랑 먹은 거예요. 그래서 방송 이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. 손질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윤치스님 먹고 날 깨물어주고 싶어. 아, 갈수록 방송할수록 오바쟁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.
박사님 어서오세요. 닉네임 바꿀 생각은 없으신 거죠? 맞아요. 근데 왜 하필 유키야? 왜 하필 유키인지 모르겠어요. 했어요? 오늘 그 스트리트 푸드?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 거 봤는데. 저 백종원 아저씨 진짜 존경해요. 올려서 예전 아, 좀 지저분하게 먹지만 전 먹방일 때 좋을 것 같아요. 게임이나 뷰티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약간 무슨 폭풍 전야 느낌인데? 마이미의 언박싱. 이거는 옛날에 제가 삐쩍 말랐을 때 시절에 산 수영복. 이게 맞아? 이게 맞을까요? 허리가 한 이건데? 오늘 화이트. 그리고 이거 수영 안경. 이거 옛날에 있던 거예요. 수영 이거. 이거는 어디 거였지? 아까 써있었는데 아레나?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는데요? 여자도 밝히나요? 님 블랙 안 당했어? 이거 말고 좀 긴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사달라고 했거든요. 뭔지 아시죠? 반바지 조금 내려오는 거. 여기보다 더 내려오는 거는 싫어가지고 입을 때 불편할까봐 요렇게 된 거보다 살짝 이렇게 된 거. 근데 파란 색깔이야. 좀 이상하게. 괜찮을 것 같은데? 이런 거네요. 이건 귀엽다. 귀엽죠? 에반게리온 막 이런. 근데 저는 혹시라도 막 탈피잖아. 저는 브라질리언을 안 했기 때문에 브라질리언 하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. 그거 다 지금 정립금액 있거든요? 근데 진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발차기요? 힘들면 힘든 만큼 더 하면 되죠. 그럼 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? 분홍색 이쁘네요. 파란 색깔은 조금 별로다. 거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. 제가 수영을 다니겠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먹으면서 수영을 다니고 살이 빠지는지 혹은 전 빠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. 이 다듬어지는지 셀룰라이트나 이런 울퉁불퉁한 살들이 정돈이 되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제가 실험해볼게요. 지나가죠. 미나리랑 숙주랑 치즈는 한번 생각해보고 매운맛으로 땡기면은 치즈 안 사고 약간 부드러운 게 땡기면 치즈 사. 이 머리에 있는 이 노란 내장이 진짜 맛있어요. 그쵸? 별로 맵진 않죠? 근데 캡사이신 넣으면 캡사이신 맛이 너무 좀 비호감이잖아요. 뭔가 화학적인 맛이 조금 나잖아요.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지만. 근데 송주블랙면 소스를 넣어볼까는데 송주블랙면 약간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뭔가 초장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그 고춧가루 이미 한번 사봐요. 가격은 좀 비싼데 여기나 진짜 요만큼씩 넣으면 매워지기 때문에 짠! 우와 요 살 내장 붙은 이 살 그리고 여러분 저 조만간
갤럭시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풀벌레 소리 뭐지? 풀벌레 소리예요. 여러분들은 진짜 저는 어디 살든 이런 소리를 항상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? 님들은 진짜 도시에 사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가. 저는 이런 소리가 익숙해요, 아주. 어떤 아파트에 살아도 항상 풀벌레 소리는 나던데? 왜냐면 아파트에도 풀이 있잖아. 그 풀에 사는 벌레들 소리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별로 막 그런 게 없는데 신기해. 네이버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